그런 여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전교생이 다 할 정도로 유난히 인기 많은 예. 전설의 여신들. 자, 오늘은 특별히 체대를 주름잡은 그녀들을 모셨습니다. 아하, 예. 오, 나의 최대 여신님 특집. 자, 먼저 소개합니다. 서울대 스키부 여신 김태희 이현이와 더불어서 3대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 아, 한때 아나운서 국장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여자 전염물을 꿈꾸고 과감히 불을 선언한 뒤 현재 고정 프로그램 달랑 한 개뿐이라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여신 우정현. 야, 여신이에요. 자, 여자 동방신기를 겨냥했던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멤버. 아, 아직도 SM에 있대요. 예. 아, 진짜 몰랐어. 아, 직원 해도 될 것 같지. 예. 한 15년 있어서 아직도 SM이야? 15년 근속. 이사급이에요. 이름보다 독보적인 다리 찢기로 각인됐던 아이돌. 아. 이번에는 가창력과 입담으로 무장을 하고 솔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한예종 무용과의 여신 어허. 스테파니. 아, 오랜만이네요. 예. 최근에 말이죠, 드라마 여왕의 꽃에서 연기들의 입지를 아주 탄탄히 굳혔습니다. 아, 하지만 데뷔 7년 차가 되도록 소속 그룹 레인보우는 무지개입니다. 비 올 때만 볼 수 있다는 네. 레인보우. 요즘 무지개도 네. 잘 안 떠요. 안 떠, 안 떠. 비용 때문에 무지개 네. 본 지 오래됐어요. 아. 자, 무지개 뜰 날만 기다린다고 하는 한 최대 생활무역과 여신입니다. 고우리. 아. 자, 이분도 여신. 자, 섭외 제대로 한 거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뒤태만큼은 나도 심이나. 실물이 예뻐 매일매일 억울하게 산다는 무송정보대 사회체육학과 여신 오나미 씨. 네, 어서 오세요. 신민아, 신민아 뒤태 못 봤어? 못 봤어요, 제가. 못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여신들, 여신들. 스타일링들이 옷을 과감하게 입었네요, 나. 배탈나요. 배탈 아파요 지금. 오늘 이제 여신이만큼 네. 환하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세대에서 예. 이름을 날린 네 분인데 말이죠. 예. 정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아. 시청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게 편하고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알고 보면 뼛속까지 체육인 오정현입니다. 그래요. 자, 자, 스테파니? 네, 여러분, 스테파니가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고요. 장사꾼! 신곡 프리즈너 많이 들어주세요. 네. Yeah, I'm a prisoner of your heart. Yeah, I'm a prisoner of your eyes. 네, 이런 곡으로 제가 돌아왔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꼬리 씨. 우리.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MBC 주말 드라마 여왕의 꽃에서 서유라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라는 그룹의 고우리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소개해 주세요. 레인보우는 우리가 다 알아요. 데뷔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7년 차. 7년 차.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저기 그 신입 때 생각나게 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레인보우에서 무슨 색깔 맡고 있죠? 상큼상큼 주홍이입니다. 그래, 좀 해줘야 돼. 애매한 주홍. 아, 그래. 빨이 누구야, 빨? 재경이죠. 아, 재경? 네. 빨이라니까 이상해요. 빨다. 아, 그래, 빨주 이렇게 하니까. 자, 나미 씨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친 존재감, 얼굴 깡패, 개그계의 김태희 오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 깡패. 아니 저는 아까 저 남희 씨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네. 굉장히 좀 요즘 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여기 헤르페스가. 그냥 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대견한 후배예요. 사실 이제 네. 타고난 조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고난 요건이 뛰어남. 그럼 이놈이 대단한 후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난 만약에 저렇게 저기 조건이 좋으면 좀 고민 안 해요. 네. 아니 너 조건 좋아. 조건 나쁘지 않아. 너보다 좋은 사람이 네. 어디니? 조건이. 자, 오늘 오정현 씨가 좀 희한한 구석이 있습니다. 독한 질문을 받을수록 희열을 느낀다. 네. 처음부터 네. 독하게 갈까요? 막 하면 좋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시작부터? 네. 뭐, 괜찮아요? 아니,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를 예. 서장훈 씨랑 봤어요. 예. 야, 장훈이 팝콘을 엄청 좋아하더만. 팝콘 이 큰 거 있잖아. 됐다, 됐다. 이거를 다 먹더라고, 혼자. 와, 나 깜짝 놀랐어. 무슨? 단거 있잖아요, 허니. 예. 걔 단거 먹는다 그러던데? 그때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오. 제가 좋아하니까 아마 좋아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겠다. 연락 가끔 하세요? 안 하지. 안 하나. 아니, 굳이 뭐 언제.
안부를 묻고 근데 이게 참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치. 또 거기에 대해서 맞아. 이제 누가 먼저 전화를 했냐. 아, 누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그런... 되게 세세한 거를 네.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니까. 아니, 뭐 선생님 아, 딱 거기까지 그냥. 예. 아니, 그냥 제가 호사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맞아. 사람들은 잊어요. 네, 그냥 날씨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번 주 네. 임창정 씨에 이어서 또 새로운 사람 특집이니까. 또. 응원합니다. 아, 아니, 뭐 그럼요. 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 게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그 뭐긴 뭐야 CF가 나. 뭐긴 뭐야. 그렇지 않은데. 그래 애쓰지 마. 예 그렇습니다. 스테파니 오랜만이에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솔로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달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도 SM이라는 거. 네 제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지금 솔로로 나왔어요. 마피아 레코드라는 곳에서. 마피아 레코드. 마피아 레코드예요. 네. 그 여기 시실리에 있나요, 뭔가? 마피아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마피아 약간 약간 그렇던데. 네. 아니, 아니, 그래서. 아, 선배님, 누구, 그러니까. 누구 말투인데, 지금? 아니,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러니까, 그랬어? 아, 말투가, 이 말투가 된 게 엄마 개모임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말투가. 언니 같아. 나도 언니 형 할 뻔했어요. 한참 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맨날 그거 아니야, 그거? 87년생 토끼띠입니다. 그 당시는 말투가 어땠어요? 말투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똑같았는데, 천무 스테판이라는 이미지가. 그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춤을 막 이렇게 추는데 거기서 아 여보세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라스르볼도 굉장히 뭐 몰입을 많이 했다고. 엄청나게 하죠. 그 얘기 좀. 어때요? 네, 아니 라스가 얘는 프로그램 뭐 얘는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면서. 한 번씩만 얘기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디야 불려요? 요즘에 어때요, 그래도? 아, 굉장한 거죠. 굉장히 규현 씨의 성장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선배인 건가? 선배죠. 네, 완전 선배님. 규현 씨는 처음에 슈퍼주니어 들어왔을 때, 그 저희가 SM타운이 있었거든요, 촬영이. 그때 혼자 꼭 구석에 앉아 있었던 약간 거의 쭈구리. 쭈구리까지 좋다.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쭈구리까지 좋아, 오케이. 갑자기 큰 마무리 할게요. 착해요. 성우 더빙 톤이 약간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착하다. 이걸로 결론. 정말 많이 변했다. 아, 정말. 맞아요. 누가 이렇게 널 만든 거니? 누가? 우리 이제 그 저기, 야, 레인보우 멤버 중에서 라스에 처음 나왔네. 어, 진짜? 아, 멤버들한테 얘기했어요? 출세했다고. 야, 레인보우 노래 중에서 A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게 제일 유명했죠. 근데 레인보우는 제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다 우리 주위에서 아깝다고. 정말 걸그룹들 중에서 이렇게 사이좋은 걸그룹을 보기 많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잘 안 되면 사이라도 좋아야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저희한테 끄면 많이 싸울 거라고. 저희가 그랬어요. 싸우더라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럴 정도. 아, 고만고만해요? 아니면 누가 좀 독보적인? 재경이가 좀 낫지 않나? 근데 거의 또이또이예요. 아니 우리 레인보우가 본인들이 레인보우는 상상의 동물 해태 같다.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체가 보기 힘드니까 이제 솔로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활동을 이제 하러 다니면은 도대체 레인보우는 언제 나오냐? 아하. 난 너희 너무 좋은데 너희를 볼 수가 없다. 멤버들이 너무 착하고 진짜 열심히 진짜 하고. 그래서 전설적인 동물처럼 저희가. 아니, 레인보우가 진짜 모든 걸 전술적으로 하다. 그래서 지숙이 이런 친구들도 보니까 나오면 엄청 털어. 지숙이도 음식도 엄청 털어. 엄청 털고 걔도 가만히 지숙이 열심히 하지. 지숙이. 네. 역사상 원톱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캐릭터. 캐릭터요? 네, 중에서. 저는 지금도 애착이 가는 게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는 그 캐릭터에서 모태솔로.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그거를 탄생을 시켜가지고. 아, 모태솔로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아, 우리가 저기 거의 뭐 사전에 있는 말 같은 그 말이 오남이 씨가 만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유민상 선배가 그거 만들어줬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유행어 같은 거 없어요? 유행어 퍼레이드 같은 거 한번 할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예. 두 개. 네. 현대판. 조선시대. 하지마 싶어서. 잘한다. 하지마 싶어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영어 좀 싫어. 아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뭐야? 시장에 대해 보고 얘기해, 보고. 그냥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럼. 자, 그럼 듣고 들어갈게요. 최대 시절. 최대 시절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정현 씨는 서울대. 아, 진짜. 네. 체육교육과 발레 전공했는데, 당시 오정현 씨에게 고백한 남자가 같은 과에서만 15명이었어요. 대박. 아니요, 고백을 전체 팬클럽도 있었고 번호 따리고 뭐 학교 창문을 기어 올라오는 남자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계단에 그냥 올라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창문을 올라왔지. 그러지 치려고. 아, 재즈 댄스 동아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무용실에서 연습을 해요. 아하. 제가 막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 이렇게 높이 이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아, 창문에서. 네. 근데 왜 그걸 왔냐 했더니 번호를 좀 따고 싶다. 전시 몇 년? 춤추는 모습. 7학번. 아. 저는 7학번. 아니, 9학번이야. 그게 몇 살이야? 그게 뭐야? 7학번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 있어? 아니, 아니. 8학년생. 머리 8학년생이야? 아, 8학년생 아니야. 더 어려. 최대시장 동기라면 어려 비교적 어려요. 공기력과 그 당시 학창 시절 때 네. 오정현 씨가 최고로 이뻤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과 잠바라고 있어요. 야구 잠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운동복 입고 다니고 체크라는. 결정적으로 미인이라는 게 우리 S가 미인을 좋아해요. 우리 또 이제 그 스테파니는 그 저기 한국 예술종합 한예종은 무용과 문화입니까? 아 이거 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니 몇 년째 학생인가요 지금? 벌써 공격 들어오나요? 아니요. 아, 제가 70학번인데요. 70이면? 10학번이구나. 네, 늦게 아, 갔는데. 잠깐 이제 쉴 때. 네, 근데 아하. 미국에서 또 제가 발레단에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학교를 휴학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들과 같이 다니고 있는. 네. 지금 대학교 10학년 정도 됐겠네요.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저기 우리 저 파니 양이 그 미팅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본인 좀 빼놓고.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일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천상지 활동하면서 이렇게 돈은 많이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많이는 벌지 못했던 또 시절이었고. 근데 그 애들 이렇게 뭐 계산 같은 건 뭐 부담 없이 해줄 수 있어? 그 정도인데? 아, 그럼요. 아, 지금 그래? 라디오 DJ를. 네, 하죠. 아, DJ를 해요? 어디서? 저 국제방송에서. 아, 국제 방송. 아, 국제 방송? 국제 국제? 아리랑 다르가? 아리랑 다르가? 아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본사가 저희 한예종이 또 예술 전당이잖아요. 바로 길 건너요. 그래서 매니저가 안 붙어요. 그래서 나가는 비용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쪽 근처에 뭐 있는 거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EBS도 있어. 에듀케이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너무 잘하네. 진짜로는 그 이름만 스테파니 쓰고 있잖아. 아니 이름만 그러면 엄청 많아. 아니 그건 안 되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얼마 못해 돈인데. 구우리 씨는 한체대 생활 무용학과잖아요. 네. 당시 인기를 제가 좀 여쭤봤더니 의외로 고백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좀 촌스러웠거든요라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 아유 흔들어오시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고시원에서 아하. 3년 동안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옷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눈썹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눈썹 많이 그린 거예요? 아, 문신했어요. 아, 문신. 아, 잘 됐네. 많이 해. 아, 잘 됐어. 자연스럽네. 시계도 문신했거든. 이재 선배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래? 근데 왜 걔는 그 따위로 했어? 구우리 씨가 대학생 때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보셨네요. 일단 학교에서도 학보지를 만드는. 학교에서도 예. 네, 그럼 이제 그걸 하면 활동비가 나와요. 어허. 그리고 장학금도 나오고. 어허. 또 놀이동산 가면은 총 쏘는 게임장 있잖아요. 사격장에서. 네, 사격장에서. 10발 드립니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쏘세요! 잘한다. 그것도 해보고, 뭐, 이 작가, 이라쌰이 마세요! 막 이런 거.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알바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스펀지 실험료. 이거 말 좀 한때 화제가 됐었지. 그때 민낯이랑 이제 화장 전후 이래가지고 실험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본방을 보는데 그 패널 분들이 우와 막 이렇게요. 너무 놀라시네. 저렇게 화장의 기술로 바뀔 수 있다니. 싶다. 특히 눈 쪽이 뭐 거의 뭐. 저는 다
화장을 하면 할수록 이뻐지는 거예요. 사회 체육학과 출신의 최대 여신인데 네. 대학 시절 인기가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인지 몰라도 한 번도 남친 없어 본 적이 없다. 촛불 이벤트도 받아보고 못 헤어지겠다고 우는 남자도 있었다. 네, 진짜예요. 제가 말을 지금...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진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기 네. 그 대학교가 어디 지역이죠? 저 대전이요. 대전이 윤석열 대전이 엑스포도 개최한 도시인데, 그게? 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의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그 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같은 과 친구가 축구했던 친구인데 네. 지금 확실하죠? 축구했던 거 기억하는 거면?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성적으로 느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같은 과 여자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남녀 있다가 밤에 학교 공터 거기 가서 좀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냥 집에서 놀자고 그랬더니 아 거기 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어떤 남자가 하트 촛불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또 그 하트 안으로 넣는 거예요. 불 태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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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조금 무서워서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를 딱 봤을 때 이 남자는 진심이다. 잘 봤어요? 오래 갔어? 진짜.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친구의 감정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 친구가 상처받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오나미 씨가 네. 보니까 딱 귀엽네. 진짜 네. 매력 있어요. 남자친구도 뭐 항상 끊이지 않고. 근데 개그맨 되고 나서 안 탱겨요. 몇 년 됐죠, 개그맨 된 지? 지금 8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캐릭터상 그럼. 본캐릭터상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항상 이렇게 뭐 독설 이런 건데 전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건 많이 하자. 그래서 많이 하자. 저는 뭐 직업적인 걸 이해를 하시고. 아 그럼요. 네. 저는 맞아, 제 직업 너무. 근데 개그맨으로서 또 그런 정말 복된 캐릭터잖아요. 그래 그걸 버리면 네. 안 돼. 맞아요. 맞지, 그래서 네. 저도 막 성형 제일 진짜. 하지 마. 네. 모르겠어요. 도전을 해보고 싶은가 봐요. 네. 그래서 심지어. 돈까지 주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아닌 것 같아요. 네. 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와, 멋있다. 맞아.